여전히 지극히 개인적 기준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를 공개합니다. 이리 오느라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절두 저작거리 프로보다 더 프로 같은 박영순 주무관 진짜 프로가 떴다 김태희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원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변함없이 유심하로 유진상의 주간 뉴스 베스트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유진상 중원님, 좀 살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좀 늘었습니다. 네. 뭐, 저기, 가을은 깊어가고, 참개는 살이 찌고,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참개. 인간은 동물이죠. 아, 그 겨울잠을 잘 주무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저기 딱 하나만 하잖아요. 하나만. 예. 네. 하나라도 귀찮아가지고 딱 하나만. 네, 하나라도 잘하자.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그, 같이 살자. 오늘 네. 뭐죠? 좀 대동단결해서 같이 살자. 뭐 이 느낌입니다. 아,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면 맞춤법이 약간 조금 네.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같이 있게 조금 재밌게 같이 살자. 아니, 맞춤법 같이 있게 살자. 아, 같이 있게 살자. 같이 있게 살자. 아, 그래서 네. 가치와 가치가 의미 좀 그렇죠? 비슷하니까. 네. 아, 자, 그러면 네. 같이 살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죠? 왜 같이 살자라고? 네,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네. 이게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네. 민선 7기의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 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어요. 아하. 네. 틀린 점은 이제 시장 상권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특화되어 있던. 소상공인들도 뭐 뒀지만 일단은 이 시장을 살리자. 어허. 이런 느낌. 혹시 이거 아세요? 예, 예. 경기도에 시장이 총 몇 개 있는지? 한 200개? 오, 좀 비슷했습니다. 아, 네네. 총 239개. 239개. 네. 240여 개죠. 그 뭐 규모가 뭐 작은 거, 뭐 크든 작든 다 합쳐서. 239개. 이거를 다 살리는 거. 이게 뭐냐? 모세혈관이죠. 아, 모세혈관. 네. 그러면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심장입니다. 심장. 아, 심장이 잘 뛰어야지 이게 모세혈관으로 쫙쫙 뿌려가지고서 이제 모두가 다 잘 생. 아니 지사님께서 그 모세혈관하고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연계된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셨죠. 꼭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뭐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네.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살아난다. 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피가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장상권진흥원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임직원이 총 54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 새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 보면은 조금 잘 돼야긴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 촬영 기준으로 어젠가 그 개소식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 거기 초치는 거예요, 지금. 초라기보다는 네. 우리 걱정이죠, 걱정. 임진 그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네.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 부분이 있어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1목표를 휴폐업으로부터 그 자영업자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금년 중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세 곳에 상공회의소를 함께 설치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 그 체계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앞에 2조 원 발행을 조기 달성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과 더불어 특화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당찬 세 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 최초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역단체에서 네. 그 시장상권진흥원이 최초로 설립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젊은 원장인 만큼 그러니까 뭐 저는 지역 앞에 전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역화폐 전문가이기도 전문가시죠. 하고 소상공인 골목 상권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로 이 심장의 상권진흥원이 정말로 잘 됩니다. 그 역동성 있는 경기, 오케이. 이 다이나믹한 이 경기도를 오케이. 쭉 이끌어 가려면은 이 심장이 되죠. 이 경기도가 지금 시작한 이 심장, 시장상권진흥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또 더 발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원장이 취임했으니 민선 7기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내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유심하로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요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이죠. 아마추어 공무원들의 리얼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첫 번째 소식은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소비자 안전 지킴이인데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현장에 소식꾼 공정 소비자과의 박영순 주무관입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소비자 안전 지킴이들이 유아용품 판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주에게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제도와 기준, 처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어 매장을 돌며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현행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C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용 섬유 제품과 놀이기구, 가구 등 34개 품목.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거나 KC마크가 없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단. 총 300명이 125개 팀으로 나눠 도내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 3천 곳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기관을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입 방법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소비자 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갬성 뉴스쇼 공정소비자과 박영순 주무관입니다. 네, 우리 박영순 주무관님. 이거 현장에 계십니까? 박영순 주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아주 달변가이세요. 네. 그러면 제 이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총 300명이 12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도내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 3천 곳 대상으로 해서 열흘 동안 홍보 모니터링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엄청 넓은데.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서 31개 시군별로 활동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하는 활동은 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표시인 KC마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그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단속 차원이 아닌 홍보하고 계도함으로써 몰라서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는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근데 이게 저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안 좋은 뭐 사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린이 캐릭터나 디즈니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진 뭐 도시락. 이게 과연 어린이 제품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이 도시락? 네. 어린이 도시락이면 어린이 용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의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개 대상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지킴이분들이 어린이 제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겼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후속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사히. 처음에 접할 때보다 생각할수록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킴이 분들도 부모님이시고 그 마음으로 또 둘러보는 거니까. 네네. 아무튼 오늘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잘 모를 만한 아주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소비자 안전 지킴이가 7월에 출범해서 아직 한 세 달 정도 현장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활동 기간이 이제 11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구나 하고 부담 없이 쉽게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소비자면 소비자, 사업자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소비자과의 박영순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창업 공모전에는요, 260개 팀이 지원할 만큼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북부청 평화대변인실의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흉터 없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봉합기부터 유전자 정보 분석과 뇌공학 기술을 통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서비스, 지하 매설관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까지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이 돋보입니다. 1등은 로봇 기술로 촬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260개 팀 중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전문가와 일반 청중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상위 5개 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팀은 최대 3천만 원 상금과 경기 벤처 창업지원센터 입주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창업 중심지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창업, 재도전,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 갬성 뉴스쇼 평화대변인실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아니 기자시고 취재도 직접 하시고 뭐 저기 뭐 뉴스도 진행하시고 우리 김태희 주무관님 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된 뉴스 중에 제가 직접 취재해 간 것도 몇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나와서 제가 취재한 걸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빠질 수 없죠. 뭐 프로시라도 요거 해야 되는데. 네. 저 김태희 주무관님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김태희 주무관님. 잘 안 들립니다. 그 직접 취재하셨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북부에서 직접 취재하시고 뭐 다 리포팅하시고 다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매년 이 오디션, 창업 오디션 뭐 현장을 많이 갔었는데요. 가서 직접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60개 팀이나 참여를 했고 그곳에서 걸러진 10개 팀이나 이제 진출을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또 대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상탄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성향 트렌드 뭐 이렇게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확실히 4차 산업혁명이 또 화두고 또 AI 뭐 이런 게 화두다 보니까 바이오나 AI를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업 공모전에 참여한 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중 평가단이 있었는데 조금 그분들이 혹은 또 제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의사분께서 직접 뭐 발표를 하신 경우도 있고 뭐 공학도 분께서 전문 용어를 써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창업 공모전이니까 스타트업 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자 정보 분석, 뇌공학 기술 통해 가지고 네. 우울증 네,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를 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네. 좀 인상 깊은 것 중 하나였는데요. 네네. 보통 우울증 하면은 뭐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지금까지는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뇌공학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유전자 분석과 같이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뭐 기분인지, 뭐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1등은 네. 누가 있습니까? 1등. 네, 1등은 네. 벨리언텍스라는 곳입니다. 보통은 카메라맨이 차에 타거나 좀 위험하게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로봇팔을 이용해서요. 예. 자동차에 그 로봇팔을 붙여서 보다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저기 PD님. 요거 우리도 한번 써 보죠. 아, 근데 이거 저 취재하셨는데 그 뭐 내년에도 저기 하겠죠? 네, 아마 내년에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좀 더 크게 또 네. 열띤 많은 참가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거 네. 내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중원님 때문에 갑자기 막 난리 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네. 이게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이 창업 1위고요. 네. 그리고 또 창업한 그 기업들이 살아남고 또 평균 창업 기업이 얻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출액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의 중심지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전을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북부청 평화대변인실의 김태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디 양신의 갬성 경제 뉴스쇼. 아니 근데 제 마이크는 없어요? 네. 아니 야 진짜 열악하네. 일단 이걸 썼으니까 이거 떼고. 아니 괜찮아. 마이크 괜찮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경기도청은 북부와 남부가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도 경기도청으로 하나죠.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게 생기신 분. 저 북부청 평화대면인실의 박혜용 주무관입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전반적인 그런 방송매체 홍보 지원이라든지 뭐 기획 홍보 영상물 제작 그런 업무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값 하고 싶은 평화대면인실 방송미디어팀 김태희입니다. 저는 지금 북부청에서
아나운서나 기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는 청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도정 MC를 보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도민들을 인터뷰하고 또 취재한 후 GTV에 리포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 북부청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멀게 느끼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 북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낙후돼 있다. 그런 군사시설, 뭐 군사도시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자연환경도 좋고 뭐 교통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요. 아니요, 시설 많지는 않고 이제 뭐 나도 블루 오션가 블루 오션가도 같은 아, 죄송합니다. 북하우스인가? 네. 어, 참 괜찮더라고요. 네. 아, 엔진하길 잘했네. 북하우스. 아, 북하우스. 이 파는 거 아니죠? 네. 북하우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잘라서. 5초에 런칭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로회복에 좋은 그 청량 음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부 지역 도민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예. 많이 힘든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뭐 평화회복. 경기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육개상쾌 통쾌한 컨셉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경기 북하우스 꼭 애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북하우스 드시고 싶은 분은 박형 중원에게 전화드리면 무료로 주신다고. 네, 북하우스로. 아니 근데 랩 진짜 잘하시더라고. 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나 진짜 처음에 이게 돌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자작곡인가요? 네. 저희가 음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트만 받아서 가사도 다 직접 썼습니다. 거의 만에 가까이. 그러니까 최고 조회수가 12,000이에요. 북부지방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박형 중원이 배가 자꾸 눈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 저... 그 북부지방 네. 어떻습니까? 그쪽 지방은? 아, 네. 좀 빠져나가야 될 텐데. 네. 아,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살 빼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군 생활 어디 하셨어요? 아, 저는 저 해군 나와가지고요. 어디 나오셨어요, 군 생활? 군 생활 안 하셨구나.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군시설이 많으니까 출장을 가면은 다 옆에 군부대로 출장을 다니세요? 아버지하고 딸 이런 느낌인데 네? 네 동갑입니다. 띠동갑이요. 굳이 꼭 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렇게 차이 나 보입니까? 전 차이 안 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어떤 걸 특히 홍보하고 오라고 하시던가요? 소규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사대 같은 그런 조직으로 그거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만요. 예. 저희 김태희 중관한테도 좀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아 예예. 예. 혼자 다 맞았어요. 그럼 나누기로 했는데. 아니 그냥 만든 얘기를. 이제 평화대변인실이 예. 이번에 생겼어요. 아. 작년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과 기획예산 담당관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홍보 북부에도 홍보의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네. 이제 이 뜻을 이제 받들어서 저희가 생겼고 네. 그리고 평화대변인님이 오시고 네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게 굉장히 예. 많은 거죠. 네. 이 북하스도 있고 그쵸. 아까 이제 경기 북부 시군 전략 회의도 그렇고 네. 네 그렇게 새롭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가 깔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인정만. 그 북부하면 평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한 말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고, 뭐 DMZ도 있고요.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그러면 제일 수혜도 많이 있고 또 훨씬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 바로 경기 북부가 아닌가. 평화대변인께서 맨날 이게 북부 저기 한 번씩 오시면은 북부청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우리 저 직원들도 훌륭하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네 명 중에 두 분 오셨는데 되게 여유롭게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 의례식으로 이제 네? 평화 대변인님께 배웠습니다. 아, 네. 승진하신 건데. 예, 경기도청은 하나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눠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서 그 매주 오시면서 전해주시는 네. 걸 하시고. 네. 지금까지 북부청 사람들의 김태희, 박형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가을은 깊어가고 돼지열병의 상처는 깊게 남고 보시는 사진은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설정한 멧돼지 관리구역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 연천 등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으며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멧돼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출하량이 늘었지만 소비 위축 탓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가 갈수록 하락하며 2,1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먹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경기도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황사의 계절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엔 돼지 삼겹살이 최고입니다. 우리 돼지 농가를 위한 삼겹살 한 점의 행복. 살다 살다 황사가 반가워 보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어사였습니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